성동윤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배우들이 바쁘단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다라고. 배우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대로 얘기해. 나는 그냥 기술자지. 나는 솔직히 뭐 예술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런 그 말도 한번 어떤 역할에 빠지면 그래. 아, 나 헤어나오는데 오래 걸렸어. 근데 약간 거짓말이야. 아니,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지. 많아요. 분명히 많아요. 네. 근데 많죠. 나는 막찰 딱 내신 끝나면 땡이에요. 야, 그럼 그럼. 아, 그 안에도 그렇게 들어가도 있어야죠. 예, 예. 우리는 빨리 털고 또 이사 다니듯이 떳다방처럼 막 잡혀야 되니까. 넣어야 되니까. 그때 나에 비해서 희원이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요. 빠져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지금 아직 안 빠져나온 것 같은데요. 빠져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준비를 많이 해요. 아, 전혀 안 그래요? 네, 전혀 없습니다. 빠져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전혀. 아니, 제발 좀 제우프로 좀 빠져주세요. 너무 빠져요. 이렇게 있는 게 가장 많이 빠져있는 거예요. 빠져 아, 즐기고 있는 거죠? 지금 뿌리 너무 하시는 거죠, 지금? 예, 뿌리 너무 하시는 거죠. 말도 못하게 가슴 뛰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배우들이 의외로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 배우도 어쨌든 뭐 아버님도 계시지만 직업이잖아요. 네. 우리 다 직업인데 요즘 뭐해? 그냥 있어. 그럼 그런 일반 직장 다니는한테 그냥 회사 그만뒀어, 잘렸어, 일거리 없어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때? 그냥 뭐 하고 있지. 뭐 고르고 있어. 계속 고르고 뭐 있어. 연구하고 있어. 에이. 그런 성향들이 있고. 뭐 저는 그냥 다 얘기를 하는데 송동희도 약간 그런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안 바쁘면 안 바쁘다 그러고. 나는 그래 집으로 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너 바쁘잖아. 뭐 선배님 바쁘잖아. 바빠도 잠은 집에서 자니까 생각하니까. 얼마 전에도. 갑자기 새벽 1시 반인가 2시에 광수가 전화 왔어요. 왜? 성균이하고 또 변신의 내 첫째 딸로 나오는 네. 셋이 영화를 찍는데 찍다가 술 먹다가 찍고 나서 내 생각 났대. 그래서 새벽 1시 반에 와요. 내가 나가진 않으니까. 잘 왔다. 나도 심심한데 먹자. 그 집사람 일어나서 안주 채워주고 저는 일찍 자야 되니까. 나는 감사하죠. 심심한데 와주니까.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명품백도 생기고 집도 넓어졌어. 그렇지. 내가 아직까지 내가 일을 하고 사교육을 하고 있어. 집사람이 사실은 오면 정말 다 잘해줘. 왜? 내 남편을 현장에서 케어해주고 그래도 벌격금 해주고 감사한 분들을 알기 때문에.